해외 수학하신 박오봉 선생님의 인사와 연설 있겠습니다. 큰 함성으로 맞아주십시오. 손 잡으라. 아로트시 멋있습니다. 자, 일동 차렷! 애국 독립께 대하여 경례! 네! 어? 바로!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명령 제1호 김정은의 나라 바친 문재인을 처형하라! 국민명령 제2호 군사입이 무효다! 문재인을 처형하라! 국민명령 제3호 남침노가 모두 열렸다! 문재인을 처형하라! ROTC 구국동지의 박오봉 회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여 단상에 서본 지가 딱 두 번째인데 오늘 단상에 섰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저 단체복을 쭉 입으시고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한결같이 행진에 참가해 주시고 이런 집회에 참가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뒤에 풍물단 한석봉 회장님, 그 단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 탱크차를 몰고 와가지고선 매일 행진을 하시다가 요번에 지금 법원에 걸려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인을 대리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애국 동지님들께서 깃발하고 태극기, 프랑카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에 참석해 주신 애국당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고마워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마음속으로 너무 고마워서 속에 눈물이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인사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희죽이 웃어주시면 됩니다. 큰절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저 유튜브 방송 카메라 제작님 사장님들 한번 내가 유튜브 사장님들 하면은 예 하고 대답 한번 해주세요. 유튜브 사장님들 예. 예 처음 한번 예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유진유 회장님께서 일부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얘기하려던 거를 저 그 훔쳐가신 것 같아요. 아주 고맙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제가 저기 울진에 가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바다 주변을 쭉 그 막아놨습니다. 저 철조망으로 해서 딱 막아놔서 그 안으로는 뭐 고래도 못 들어오고 큰 고기는 못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살게 돼 있는데 그 소라라든가 섭이라든가 그 모든 생물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잘 자랐냐? 아주 크게 아주 소라도 뭐 지게로 져야 될 만큼 그렇게 커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나 그
거기서 생존하고 있는 식물들이 유해물질이 있느냐 잘 살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가서 그걸 좀 잡아보겠다고 그래서 내다가서는 실험실에다 갖다 줬어요. 그 안에는 방사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유해물질이 없고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다른 저 어민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좀 잡아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막혀서 못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있어가지고서 쓰나미가 쓸고 가서도 원자력은 안전합니다. 절대 안전해요. 이제 지구상에서 발전소에 있는 매연이 나오고 뭐 여러가지 유해물질이 있지만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그 커버링 하는 옷들이 있어요. 그 근무하는 사람들 그 옷을 입고 하면은 전혀 오래 90살 100살씩 다 삽니다. 그런데 그 원자력을 왜 문재인이가 없앴느냐. 문재인이는 원자력을 없애야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먼저부터 가진 놈입니다. 제가 조그만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는 천안에서 아산 가는 데는 큰 그 삼성 SDS라는 큰 회사의 그 넓은 부지를 일개 삼성의 나라입니다. 아주 국가예요. 골프장이고 축구장이고 뭐 모든 오는 시장이요. 그렇게 넓은 데인데 거기에는 저희 그 우리 회사 제품 ATM이라고 현금 주기 빼고 넣고 하는 그 제품을 가져가서 한 30대를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통보가 왔는데 현금 주기를 철수하라 그래가지고 철수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그 많은 인원들 중에 한 50만 명이 그 삼성 SDS라는 데에 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계철 걸어갔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문재인이는 그런 거 그 사람을 그런 게 속이 시원한가 보죠. 이제 우리는 문재인이가 삼성을 죽이고 원자력 발전을 죽이면은 대한민국이 진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원자력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은 우리가 문재인이가 내가 지난번에 저 여기서 간단하게 연설을 했더니 그 말이 지 귀에 들러갔는가 바로 체코로 날아가서 원전을 수주하겠다고 그래요. 그 문재인이가 제 말은 좀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게 귀에 들어갔는가 체코로 날아가서 원전을 수주하겠다고 갔는데 택도없습니다. 원자력을 자기가 수주를 맡아 끌러파도 안 되고 내 손에 장을 지지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뭐 영어 저 기술적인 수로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단 원자력을 우리가 수출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할 거는 지금 삼성은 계속 하고 있지만은 원자력만 수출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경제는 바로바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인력들이 동원해서 나가서 설치를 하고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이 원자력을 수출해라 그랬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문재인은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만들려고 그러는지 저는 잠이 안 오고 정말 닭살이 돋아요. 우리가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는 거는 저기 바로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를 그름을 잡아주게 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듣고 해볼게요. 제가 시간상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태극기는 애국당이다. 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는 ROTC 구호가 1, 2, 3, 4, 5 해가도 몇백 개까지 나갈 겁니다. 근데 한 서너 개만 구호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구 어디 갔어? 일로 나와. 자, 일동 차렷! 애국 독립님께 대하여 경례!